어깨가 되게 크시는구나. 화면상으로 그렇게 안 보였었는데. 알코올감에서 오는 때리는 것보다 스파이시함 혀를 때리는 그 똑같이 똑같네요. 네. 싱글 몰트 스카치에 네 거짓 상대가 안 되죠. 네. 죽일까? 왔네. 찡그린데 오늘은 저희가 또 대림역까지 왔습니다. 네. 뭐가 내야? 또 브라질입니다. 여기 뭔지 설명해줘. 반 아트 브라질. 아니 이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미친소 특집을 찍게 돼가지고 미친소에 좀 끼어 맞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니 근데 날씨가 지금 굉장히 대림역의 그 차이나타운의 분위기, 수산함, 수산함이 느껴지는 곳이야. 그 저희 나라에 있는 전통주를 소개하는, 우리나라라잖아.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그래. 얼마나 올바르게 전통주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유튜버 술담화라고 PD님께서 저희 채널 팬이시라고 하시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 쪽 전통주와 우리 또 위스키 이걸 어떻게 좀 크로스를 해가지고 같이 합방해서 재밌는 컨텐츠 하나 촬영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겠습니다. 키가 되게 크시는구나.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안 보였었는데. 스튜디오입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네,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시는구나. 샘플. 이게 이제 저희가 전통주 구독 서비스여가지고 매달 있었던 박스들 모아놓은 거예요. 보이는 요 많은 전통주들을 매달 보내드리는. 반아트 출연 가는 건가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식 소개 한번. 네. 아 반갑습니다. 술담화 전통주 소믈리에 케이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채널에서 그 댓글을 항상 보는데 구독자분들이 되게 친구 같은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뭔가 친숙하게 댓글 달아주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런 스튜디오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 위스키 채널을 보시게 되신 거예요? 아, 이게 저희가 오늘 다루는 영상 주제가 네. 한국 위스키, 국산 위스키를 다뤄야 되는데 저도 뭐 위스키를 좋아하긴 하는데 자주 접하지는 좀 못했다 보니까 채널들을 좀 검색을 했어요. 아. 뭐 원래도 사실 알고 있었던 채널이기도 했고 그랬을 때 좀 뭔가 친숙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 원했는데 아.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또 워낙 또 뭐 스타일도 좋으시고 약간 앞에 계셔서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오늘 너무 멋지고 해서 한번 제가 좀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럼 가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술담화 소믈리에 케이지입니다. 이번에 정말 한국 위키의 기념비적인 제품이 나와서 B1 배치원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위스키를 그렇게 잘 알진 못합니다. 한번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 안녕하세요 브라질입니다. 지금 반아트 채널에 출연하고 있는 브라질이고요. 특별히 추천해 주셔가지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를.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이런 순간이 아닌가 싶고 아니, 전문가는 아니지만이라고 또 말씀하시지만 위스키를 워낙 접하신 빈도도 많고 설명을 정말 수려하게 뭐 비밀이 다 있죠. 저희 노하우는 아니고요. 네. 역사성은 짧지만 소리로 하면은 또 이 친구도 아주 재밌는 친구잖아요. 의미가 상당하죠. 네. 케이스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케이스도 보면은 요렇게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네네. 15만원. 가격에서 오는 안 좋은 평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소사이어티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수제맥주회사 핸데몰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던 분이 핸데몰트를 매각하고 그 두끼 챙기신 머니를 바탕으로 남양주에서 위스키 증류소를 차리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위의 1세대 한국 위스키를 본격적으로 숙성하면서 이렇게 생산하는 거 특히 싱글몰트에 대해서는 최초의 증류소다. 스코틀랜드이신 마스터 블렌더를 초청 을 해와가지고 미국의 오크통을 들고 와서 한국인이 만들어서 쓰리 소사이어티스다. 그 스코틀랜드 마스터 블렌더 분이 한국인이랑 결혼을 했다고. 그 앤드류 마스터 디스틸러 16살 때부터 글렌리베이츠라는 증류소에서 일을 네. 하셨고 일본의 그 니카 증류소에서 일하셨는데 니카에서 스피릿 총 책임자 그러니까 총 원주 나올 때 총 책임자일 때 니카 증류소 측에서는 글렌리베이트하고 좀 비슷하게 좀 맛을 좀 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비용도 올라가고 개성이 없어진다. 이제 쓰리 소사이어티에서 자기의 그런 관점을 여기다가 투영시킨 것 같아요.
한국적인 맛을 내겠다. 마스터 디스틸러가 그 한국적인 거에 빠진 게 뭐냐면 그 약간 매운맛에 빠지셨대.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버진 오크를 사용했어요. 생 오크통을 그냥 사용한 거예요. 보통은 스카치 위스키들은 이제 중고 오크통, 그러니까 뭐 쉐리를 담았던, 아니, 버번을 담았던 오크통을 해서 숙성을 시키는데 생 오크통은 잘 안 쓰거든요. 생 오크통을 쓰면 나무의 매운맛 드러나거든요. 버진 오크 외에 버번 오크통에 일단 원액이랑 약간 블렌딩을 해서 한국에서 위스키를 만든다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된,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숙성이 빨리 된다 뭐 하더라고요.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그 더울 때 이제 숙성 빨리 일어나고, 겨울이 있는 걸로 인해서 증발량이 대만처럼 또 높지 않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조금만 숙성해도 좋은 퀄리티의 술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두세 배 정도. 문제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 주세법.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술의 양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술의 가격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원가의 술이면은 20만원으로 팔아야 된다. 반면에 외국에선 일본의 위스키라고 하면은 10만원짜리 위스키에 주세가 뭐 5천원. 네. 가격 경쟁은 사실 이 술도 15만원인데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은 원가는 아마 5만원대일 것이다. 네. 이런 거는 좀 위스키 유튜브들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창수 위스키에서 엄청 내시고 뉴스에도 나오시고. 네, 맞아요. 네,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와봐야 돼, 시장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텐데. 위스키 개척자로서 우리나라 주세법 문제를 지적. 창수 대표의 목소리에 주세법을 담당하는 국세청이 움직였어. 주류를 담당하는 소비세과 관계자들이 김 대표를 만나기 위해 김포에 있는, 그것 때문에 하셨대요. 불공정하다. 내가 만들겠다. 아무도 안 만드니 내가 만들겠다. 끄덕하고 끈적거리는 느낌은 아니고 평범한 일반적인, 향에서는 약간 뭐 청사과 정도 산뜻한 향, 뽕따가 이미 된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코올 문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알코올 치는 맛. 일반적인 오크향이 좀 뭐 오크향이 좀 올라온 가무향. 네, 저도 나쁘지 않아요. 왜 이거를 이렇게 안 좋다고 표현을 많이 하셨을까? 괜찮은데? 40도 치고 되게 좀 쪼는 맛도 있고 스파이시함도 되게 좋고 위에 오는 단맛, 카라멜에서 초콜릿 빠지도 느껴지는, 피니쉬도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죠. 미들이 살짝 비긴 한다. 확실히 스파이시함은 특징적으로 있네. 넘겼을 때 산뜻한 고수에 비해서 좀 가볍다 뭐 해야 될까요? 네. 산뜻하고 화사하다, 묵직한 위스키들보다는 오히려 좀 가볍게. 네. 스파이시함이 확실히, 네네. 알코올감에서 오는 때리는 것보다 스파이시함을, 혀를 때리는 그 스파이시함이. 여기에 추구하는 방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음식이랑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조금 평이 좀 안 좋으신 쪽은 가격대가. 그 상대적으로 여기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만들면 재료들이 다 거의 수급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재료부터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잘 모르는 버진 오크를 사용했다 했을 때 이 정도 위스키가 나왔다면 그래도 이거는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스카치에서 버진 오크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버진오크의 특성상 이제 나무의 그 특징들이 그냥 바로 배어나는데 그걸 조절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볼만한 위스키는 있어요. 위스키 on the rise. 딘스톤 증류소에서 나온 딘스톤 버진오크. 똑같이 버진오크. 똑같네요. 네. 싱글몰트 스카치의 버진오크. 쓰리 소사이어티처럼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되게 신생이에요. 아, 신생. 네, 1965년부터 위스키 생산했기 때문에 쓰리 소사이어티는 거의 방금 막 태어난 옛날 뭐 200년 된 게 신생이고 상대적으로 신생. 상대적으로 도수는 여기보다 높아요. 46.3도고 버진오크라고 이렇게 크게 써있기 때문에 네. 기원처럼 100% 버진오크에서 숙성했을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군요. 엑스버번, 그러니까 버번을 담았던 통에다가 한 6에서 8년 정도 숙성하고 그 이후에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버진오크에서 피니쉬를 하고 나요. 기원하고는 약간 스펙의 차이는 있죠. 그렇죠. 네. 버진오크의 느낌만 조금.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스카치 위스키에서 버진오크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흔하게 사용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군은 되게 좋아요. 얘는 완전 신생이고 네. 상대적으로 신생이고. 그렇죠. 제조 방식에서도 비슷한 거. 네네. 가격은 5만원 후반에서 7만원 초반의 형성. 고구마다. 중류소 자리가 옛날에 방직 공장으로 그대로 건물이나 부지나 다 그대로 사용했는데 원래 수차로 전력을 공급했는데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걸로 그걸 스코틀랜드에서 유일하게 자체 전력을 생산해서 발전을 하는. 또 재밌는 거는 영화 촬영지 엔젤스 시어라는 촬영지 두 개 다 논칠 필터. 네, 딱 맞네요. 그럼. 얼른 비교 시험 해보고 싶네. 구독 좋아요. 일단 저한테는 합격입니다. 할 때 비닐로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저는 알루미늄 재질이 좋아해서 하나, 둘, 셋. 뭐야? 이 소리.
전 좋더라고요. 레그가 더 약한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향은 약간 남자 향수 냄새가 달달할 것 같고. 향의 기조가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 두 개가. 알콜 굳이 되게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현이 더 달달한 향이. 네네네. 아니 이래서 기원이 괜찮은 편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괜찮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따라와 주네. 나는 그걸 도수의 차이라고 봤어. 도수에서 주는 맛이 더 풍부해. 풍부하고 밀도감이나 바디감이 좀 더 있어. 있긴 한데 기원이 나쁘진 않네. 그거 비교하니까. 그게... 딘스톤도 어느 정도 스파이시함이 있고 나무 향이 많이 난다는데. 저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원이 약간 한국적인 맛이 좀 맛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하게 괜찮다. 입문자가 마시기 좋다. 물론 이제 도수 차이도 있지만 더 가벼운 느낌. 달달한 향도 있고 이 술은 확실히 좀 더 강렬하네요. 저는 느낌이 기여한 배치를 먹어보고 싶은데 가격 때문에 못 접하실 것 같으면 네. 딘스톤을 사셔서 아 이 맛에 약간 반대되는 반대된다는 게 어떤 얘는 버진오크의 어떤 그런 맛이 오면서 나중에 이제 버번의 맛이 좀 네네. 늘어난다면 얘는 그 반대로 버번의 맛에서 얘는 버진의 어떤 그런 스파이시함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딘스톤은 혀에 닿았을 때 되게 부드럽고 바닐라 향이 부드럽게 넘어가고 뒤에 오히려 쌉싸람이 스파이시함이 나와요. 이 술은 처음 혀에 닿았을 때부터 쌉싸라고 스파이시함이 있는데 다 넘어가고 나서는 좀 고소하고 달달한 향.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쨌든 딘스톤을 두 병에서 세 병 정도 구할 수 있는 가격에 유원 배치원을 가성비로 따지면 확실히 조금 상대가 안 되죠. 아예 안 돼요. 아쉬움이 있죠. 어떠세요? 두 병의 가격까지 좀 비교해서 드시죠. 가격까지 고려하면 상대가 안 되죠. 아쉽지만 근데 여기서 맛을 좀 진짜 완전 극대화시켜서 진짜 완전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낸다. 퇴근 때려맞아도 되고 스코틀랜드의 그 스프링뱅크라는 증류소가 있거든요. 그 10년이 뭐 한 4-50만 원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도 오히려 소량 생산이면 그런 전략을 써서 오히려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40도를 내놓지 말고 주세법이 개정된다라는 희망도 사실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주세법도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소주라든지 전통주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건데 이제 와서 위스키 활성화시켰다고 그걸 바꾸려면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할 거란 말이야. 너무 불공정하니까 그걸 좀 어느 정도만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된다. 위스키를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예 수입을 금지를 시키든지 수입을 시켜놓고서 싼 것만 먹어라는 꼴밖에 안 돼. 너네는 싼 위스키만 먹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든지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게 주세법이 사실 개정되려면 기원 같은 데들이 잘 돼가지고 시장에서 좀 반응들이 계속 와줘야 되잖아요. 사실 오히려 속물 같지만 진짜 현실적으로는 지금 신세계랑 롯데가 이제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걔네들이 해줘야 돼. 대기업들이 정부랑 싸워줘야지 이기는 거지 기원이나 김창수 선생님은 목소리 아무렇게 근데 그쪽에서 이제 위스키 출시하려면 또 한 5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기원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국 위스키가 다 함께 좀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거는 또 딴 얘기인데 기원 배치원 수출로 또 많이 푼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관세의 부담도 좀 적고 빨 디딤빨이 될 것 같아요. 카발란처럼 연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기원이 같은 내추럴 컬러인데 컬러감이 더 강하고 딘스톤이 훨씬 더 연네요. 이럴 때는 컬러가 좀 의미가 있지. 어쨌든 의미가 색소를 있지. 안 탔으니까 이거는. 이번 배치원만 마셨을 때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40도짜리를 많이 먹어보니까 밀도감, 바디감은 40도짜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이것도 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약한데 얘는 좀 비는 게 있어. 확실히 비는 게 확실히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 40도짜리가 다 비진 않잖아 사실은. 다 비진 그냥 바디감이 좀 약할 뿐이지. 뭐 특성이라고 하면 오크나 스파이시가 좀 강한 거. 근데 여기서 딘스톤을 먹어보면 표정이서 아주 그냥 말을 해주는구만. 팔레트, 미들, 피니쉬까지 이어지잖아 계속. 근데 이게 과연 도수뿐만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딘스톤 없었으면 기원 괜찮네 하고 끝날 뻔한 거지. 근데 이것도 고민이에요. 왜냐면 비교를 꼭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원만 딱 먹고선 그냥 우리 괜찮게 먹었어 하고 사실 끝나면 좋은 기분으로 거야. 괜찮은 위스키 가는 건데 우리가 괜히 너무 이게 S인 게 15만 원이라는 거를 좀 무마하려고 40도짜리 이렇게 케이스는 이렇게 신경 잘 안 쓰거든. 이거를 좀 많이 신경 썼. 근데 고무는 원가 절감인 것 같고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 제품의 하나하나를 어떻게 우리의 감성 주는 이렇게 싼 가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다 우리는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데일리로보다 얘 안주가 좀 필요한 위스키 같아. 위스키는 위스키 자체로 맛이 좋아야 돼. 얘 먹고 안주가 생각난다? 근데 그 의도가 된 건 이 맛이 의도가 된 거면
근데 오늘 전통주 쪽에서는 전문가시지만 네네. 위린이로 봐야 되나요? 아 저는 위린이죠. 완전 위린이죠. 그 위린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 둘을 이렇게 비교 시험해봤을 때 느껴지는 뭔가가 실이 저는 어쨌든 막걸리, 약주, 소주 다 시음을 하는 입장에서 소주를 마실 때 기준으로 봤으면은 뭐 이게 혀에 닿았을 때의 느낌도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당연히 보게 되잖아요. 밸런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스톤이 되게 완성도 있는 위스키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흐름이 좋아요. 처음 입에 닿았을 때부터 넘어가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 혀에서 풍겨오는 향이 좋아요. 기원은 조금 뭔가 우당탕탕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게 싫진 않거든요. 그냥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기원 정도 되는 위스키면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괜찮게 마실 것 같아요. 저 비교를 안 했었으면 네, 그냥 그냥 이것만 땄을 때 어쨌든 박스도 되게 예쁘고 꺼냈을 때 뚜껑에도 뭐 이런 거 돼 있고 재밌다 한국 위스키다 하고 마시면 이거 되게 그냥 위스키 같네 하면서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땐 저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위스키적으로 비교하면서 시음하면서 하면은 가성비가 두 병 마실 걸. 지금 이 40도짜리 기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정말 위스키를 차라리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잘 안 드셔본 그분들에게는 15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니워커 뭐 이런 애들처럼 걔네들도 40도짜리잖아. 그러니까 약간 요런 한국의 그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보여줬을 때 뭐 패키지 예쁘고 멋있어 보여. 이런 느낌으로 가치를 줘야지 위스키를 우리 처음 걸어 맛으로 보고 나면 이렇게 보면은 얘는 안 되는 거. 명절 삶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나 딘스톤 초평 해봐. 딘스톤 버즈노크 초평 해줘야지. 초평 딘스톤 버즈노크 잘 빻았다. 아 그거 하려고 아쉬웠구만. 위스키 한 2, 30년 뒤에는 어떨 것 같아? 주세법이 개정되냐 안 되냐인데 저는 발전 가능성은 끝났다고 봐요. 지금 얘가 보여준 것 같아. 맛이나 이런 건 훨씬 좋아질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가면 그냥 전 세계 1위 막 가버리는 지금 추세라 이거 카발란 뒤집을 수도 있는 뭔가 그러니까 자본력이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자본력이 이거를 좀 밀어줘야 세계까지 넘어가는데 찔끔찔끔 해가지고 뭐 어디서 상 받고 이런 걸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신세계나 이런 애들이 할 역할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여러 전통주들이 나오는 거 보면 기원에서가 꼭 기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그게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도 있어. 모르지. 우리가 누구야? 우리. 사업가 아 맞아 사업가 기 장수 선생님 어떻게 보면 그치 장인 수 같은 네 약간 장인 느낌 그치 세카라반 아 네네네네 맞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지금 촬영 잘 하고 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브라질. 진짜? 분위기가 비 추적추적 오고 약간. 아. 형 봐. 야, 아까는 슬산한데 지금은. 죽일까? 혼자 왔니? 아, 혼자 먹니지? 혼자 먹니? 나 싱글몰트야. 같이 먹으면 싱글몰트.